신종 코로나 여파로 중국 현지에 공장을 둔 국내 식품 기업의 공장이 가동을 멈췄습니다. 국내 식료품값이 덩달아 오르진 않을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중국 위에시에 있는 동원 홈푸드 공장이 가동을 멈췄습니다. 마요네즈 등 여러 종류의 소스를 만드는데 신종 코로나 확산을 우려한 중국 정부가 기업들의 출근일을 오는 10일 이후로 늦췄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오리온의 6개 중국 공장도 가동을 멈췄고 중국 연변에서 생산되는 농심의 이 생수도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방침에 따라서 2월 10일부터 생산이 재개될 예정이고요.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2만 명을 넘고 사망자도 400여 명을 넘는 등 사태가 날로 악화되면서 다음 주로 예정된 출근일이 더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산 식재료로 만드는 국내 일부 식료품 가격이 들썩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기간에 멈추면은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이게 장기화돼서 오랫동안 문을 닫아가지고 공장의 문을 닫아서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은 일상 생활을 하는 국민들한테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자동차에 이어 식품 기업까지 신종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